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8월의 첫 네. 거래일입니다. 8월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8월 달도 7월 달과 비슷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월초 중반까지는 좀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약간 월 말로 갈수록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정강 후약 정도? 후약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어쨌든 8월 증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7월 달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목별로 상당히 좀 높은 변동성을 좀 보여줬는데, 8월 달에는 뭐 2차 전지 반도체가 7월 달만큼의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시장을 뭐 지난주 2차 전지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처럼 꺾어내릴 정도의 하락보다는 뭐 제한된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 지수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증시뿐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최근에 홍콩 증시를 보시면 지난주 화요일에 그 18,700, 600포인트를 저점을 찍고서는 지금 2만 한 600포인트 대까지 거의 한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유럽도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은 뭐 계속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요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부분들, 또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주요 국가들의 금리 결정이 다 끝났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ECB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달에 금리 동결하지도 않았는데 설사 동결한다고 해도 금리 인상이 끝난 거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거 보면은 추가 금리 인상에는 좀 약간의 머뭇거림을 좀 표현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9월은 동결,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인상을 하더라도 연속된 인상이 아니라 좀 계단식의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실적도 나쁘지 않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이 마무리 발표가 된다라면 거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닝이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 한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그 소매 판매 관련된 기업들, 소매 유통주들의 어떤 실적.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변곡은 저는 이제 8월 중순, 그러니까 8월 말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가장 큰 공신이 엔비디아 5월달 실적이었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8월 중순, 8월 말까지는 이렇다 락지가 없다는 부분들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7월하고 8월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7월달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위주로 증시가 올라왔더라면 물론 이제 최근 2, 3일의 흐름만 가지고 딱 정답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좀 반등을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죠. 하이닉스도 지난주 목금 상승을 했습니다만 어저께 한4% 가까운 좀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2차 전지도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급락에 나온 기술적 반등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8월 달에는 7월과 좀 다른 섹터가 좀 강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세가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2차 전지를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전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조금은 뭐 제한된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를 지금은 보시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주가 지수는 저는 점진적 상승을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에 2차 전지가 좀 조정이 크게 나온다라면 또 주가 지수는 흔들림이 나오지만 다른 종목은 또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보다는 좀 종목별 대응, 그러면서 뭐 로봇이라든지 AI 최근에 좀 강했었던 섹터가
8월 달에 좀 더 상승이 이어진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좀 시장을 보자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차근차근 로봇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쪽은 어떻게 보세요? 8월 한 달간의 흐름으로 조금 제안을 해볼까요? 네, 저는 로봇주들이 한 7월 중순 이후부터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이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주 모두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대장주는 T로보틱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초에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T로보틱스가 아닐까 좀 판단하고 있는데 T로보틱스는 지난 3월달 저점을 찍고 그 3월달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죠. 일단 로봇주들이 반등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계속해서 이제 재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올 때는 건설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뭐 관련된 뭐 부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좀 반응을 했다라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가 나올 때 조금씩 반응을 해주는 게 로봇주들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전통적인 건설 관련된 기업들도 좀 기대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게 아예 도시를 새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설비도 새로 만든다라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 로봇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로봇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좀 이끌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아직은 뭐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다라면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증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IRA로 인해서 공급망 재편성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로봇의 수요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뭐 현대, 삼성, 뭐 LG, 뭐 SK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공장을 짓지만 IRA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혹은 또 그 비슷한 법안 때문에 유럽에 공장을 좀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높은 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로봇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제 그동안 투자 계획안만 발표했다라면 지금은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로봇의 수요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로봇 AI 뭐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관련돼서 약간 성장주들이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그것 자체가 뭐 조정의 빌미는 아니지만 한 달 동안 좀 과하게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과하게 올랐다라면 이들 종목군들이 기간 조정을 주면서 좀 쉬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른 성장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봇 AI 쪽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반도체가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폭제가 제공해 준 게 로봇 AI니까요. 그래서 기존 성장주의 어떤 피로감들이 순환매로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10월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미 8월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본다라면 로봇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종목을 좀 대응을 좀 예상을 좀 해본다라면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T로보틱스가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로봇주들은 그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한 15% 정도 상승을 보여줬는데, 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세가 나오는 것이라서 이러한 모습을, 물론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장주의 흐름들이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SPG 같은 경우가 좀 비슷한 모습에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SPG도 지금 램 로보틱스처럼 조금의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을 주면서 추세상 저항을 좀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SPG라든지 유로메카 같은 기업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티라이유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 회사가 대만 쪽이라든지 또 직교 로봇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항 때 상단을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 쪽 함께 짚고 왔고요. 종목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 네이버 이야기 해볼 텐데 네. 어제 네이버 주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일단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이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기대감이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뭐 AI 관련된 기업을 좀 많이 매수했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쪽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가 조금 최근 뉴스들을 보면은 좀 재밌는 뉴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우크라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가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AI를 적용시키겠다 막 하면서 한번 지난 7월 달 중에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온 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8월 24일에 하이퍼 클로바 X를 지금 출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AI 관련돼서 그나마 좀 제일 좀 기술력이 높다라는 기업이 네이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클로바 서비스를 통해서 좀 AI 관련된 서비스를 좀 했었던 경험이 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아직까지 AI 관련해서 특별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네이버가 이쪽 관련해서 좀 투자를 좀 해놓은 게 있었고 이 부분을 좀 다 가다듬어서 하반기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8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서비스를 게시를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이버 측에서는 뭐 마케팅 기획이라든지 뭐 자동화, 뭐 카피라이팅, 뭐 고객 응대 등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상당한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경쟁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참전을 한다는 부분들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 SDS가 지난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말을 한 게 하반기 중에 연말 정도가 되겠죠. 연말 정도에 생성형 AI 서비스를 게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삼성은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폰을 통해 가지고 AI 비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준 게 있었죠. 그래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 SDS가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네이버가 첫 출사표를 던지고 그다음에 삼성 SDS도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기업들도 계속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어저께 대거 급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어저께 뭐 알체라라든지 뭐 마음 AI, 셀바스 AI 등등 AI가 붙는 기업들은 대부분 한 10에서 20%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일단은 연초에도 로봇하고 AI가 같이 움직였어요. 먼저 AI가 로봇이 반응을 좀 했었고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먼저 반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좀 반응을 했는데 최근에 AI 하면 반도체 쪽에 좀 집중됐더라며 약간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은 등한시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된 서비스가 이제 출시를 한다는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의 주가를 조금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이버가
8월 24일에 서비스를 출시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이슈몰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장주는 솔트록스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솔트록스가 어쨌든 그 네이버 자회사가 그 솔트록스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그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항에 이제 그 여권, 전자 여권 이런 형식으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좀 서비스가 이제 제품이 하반기에 공급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솔트럭스가 좀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알체라든지 뭐 셀바스 AI, 뭐 마음 AI 이런 기업들도 일단은 지금 아까 제가 로봇주들 말씀드렸는데 차트가 좀 비슷합니다. 조금 조정을 주고 나서 바닥에서 횡보하고 나서 지금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좀 관련된 기업들은 당장 오늘 뭐 신규 매수를 하자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좀 보면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주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2차 전지 쪽도 좀 짚고 갈 텐데 요 업종은 사실 전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쵸. 7월에 신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전략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차 전지 섹터는 수급이 지난주에 뭐 너무 쏠림이 나왔었던 것이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전체 거래 대금의 2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니까요. 그 두 종목만 가지고. 그래서 일단 수급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나온다라면 수급의 논리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정도, 텀을 놓고 수급의 흐름을 본다라면 고객 예탁금을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드린다라면 지난 한 7월 11일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예탁금이 한 5조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5조 5천억대, 5조 8 지난 27일 같은 경우 7월 27일은 58조까지 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50조에서 58조까지 고객 예탁금이 올라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8조 원 정도 예탁금이 한 2주 사이에 좀 몰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용융자입니다.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7월 한 11일, 12일, 뭐 이때만 본다라면 한 19조 3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7월 27일 기준으로 본다라면 20조까지, 신용융자가 늘었습니다. 약 7천억 정도, 융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수금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미수금은 조금 이제 신용융자고 고객 예탁금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지난 3월 말,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2천억 내외에서 미수금이 형성됐었던 것이 최근 들어서 7천억대까지 늘어났고요. 지난 그 7월 14일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천억이었던 그 미수금이 7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7,7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증시 동향 증권사 HTS를 보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찌되었든 최근 2주, 3주 사이에 증시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뭐 예탁금만 하더라도 한 7, 8조가 들어왔고 그리고 신용융자만 하더라도 한 7, 8천억 이상 대출이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미수자금만 하더라도 한 2천억 이상이 순간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다 어디로 쏠렸겠느냐? 추정컨대 2차 전지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행스럽게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이 줬는데 미수자금이라든지 신용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출 기간 뭐 미수는 3거래 뭐 이런 게 있지만 결국에는 반대매매가 그 증거금 부족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라면
지금 3일선이라든지 10일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3거래일, 10거래일에 증시가 유입이 되어 자금이 유입되고 네.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1선이라든지 20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높은 변동성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이탈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평선 지지선을 보면서 저는 뭐 NKM이라든지 WCP 같은 기업들을 제한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